성부의 영 덕에 내가 성스러워졌는데 내가 어떻게 선하냐라고 선하단 말도 거부하시죠. 이게 예수님이에요. 진짜 성자의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나 잘났다는 말 안 해요. 내 영광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아요. 성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성자입니다. 예수님의 성자관을 확실히 들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자신을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고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. 왜? 성부 성령 뜻 그대로 전하니까 거짓이 없는 거예요.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. 내가 잘나서가 여기 들어있으면 안 돼요. 내가 잘나서가 들어있으면 그 반대편에 있는 지금 소시오패스에 해당되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버려요. 혈육의 자녀, 마귀의 자녀가 돼버려요. 성자는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존재예요?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.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말이 진실하고 참된 거예요. 거짓이 없는 거예요. 왜? 하나님 뜻 그대로 전하니까. 그런데 에고의 존재들은 어때요? 혈육의 자녀들은요. 보탤러고 합니다. 하나님이 이게 자명하다고 신호를 보내도 여기다 자기가 플러스 알파로 뭘 보태버려요. 왜? 내 영광을 위해서.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지고 싶으신 분들인 거죠.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잘하고 싶어서 자기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견해를 덮어버립니다. 이런 분들이 지금 이 혈육의 자녀이고 바리새파들, 당시 율법학자들이에요. 당시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연구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식으로 마음대로 율법을 이해해 놓고는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가르치니까 자기도 천국 못 가고 그 얘기 듣는 분도 천국을 못 가죠. 예수님은 이게 싫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, 이 사탄의 자식들아, 그런 소리 하지 마라. 나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자명의 찜찜의 신호, 즉 아버지로부터 오는 율법을 나는 온전히 구현한다. 내가 진정한 율법의 끝판왕이다.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지. 내가 진짜 율법의 끝판왕이다.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복음적 율법이라고 합니다. 예수님을 통해 구현되는 이 율법들은. 그러니까 즉 문자에 집착해서 그동안 이렇게 전수되던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율법이라고 해서 복음적 율법이라고 불러요. 신약시대의 율법은 그게 뭐겠어요? 핵심이. 예수님이 두 가지만 얘기했잖아요. 어떨 때는 하나만 줄여서 하나만 얘기하실 때도 있죠. 최고의 계율이 뭐라고요? 새 계명 내가 하나 주마. 서로 사랑하라. 사랑하라예요. 그냥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. 두 개로 나눠줄 때는요.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. 이 안에 다 들어있다. 모든 십계명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. 모든 계율이. 근데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합니다. 자기가 율법의 전문가야 되니까 밥 먹은 뒤에 몇 분 후에 커피 마셔야 되나 이런 거 정하고 있어요.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. 하나님 뜻이. 그래서 예전에 중세시대에요. 하나님 뜻만 연구하다가 그런 식으로 연구하다가 밖에 말이 있죠. 중세 신학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해요. 말이 있죠. 말 입 까보면 말 이빨 몇 개인지 아는데 방에 앉아서 연구합니다. 서로. 말의 이빨은 몇 개여야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. 이거 토론하고 있어요. 이 지경까지 가니까 중세 신학이 막을 내립니다. 가서 까보면 될 거를. 이 정도로 좀 이 관념적인 학문을 해요. 팩트체크도 안 하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기들의 머리를 자랑하는 거예요. 자기들의 총명을 자랑해요. 인간적인 총명을 자랑하면요.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배척하잖아요.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바보가 되라.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.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시면 이 말들이요. 잘 이해되실 겁니다.